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원입니다. 이번에는 거실장을 기획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을 하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거실이 그래도 40평대가 좀 넘게 되는 경우는 그래도 이 거실의 폭이 4m, 5m가 넓게 공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소파를 하나 놓더라도 소파와 TV 간의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거실 쪽에 하나의 장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솔루션인데요. 이런 솔루션 중에서 이런 거실 장을 계획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수납장, 그다음에 책장, 뭐 선반장 같은 걸 많이 할 텐데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진열장과 선반장과 여러 가지 이제 용도를 이 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고 거실장을 계획하신다라고 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의 대칭이 공간의 대칭 보시면 여기는 이제 크게 선반이 두 개가 있지만 이쪽은 또 크게 두 개 선반이 이게 가로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 공간을 설계할 때 처음 컨셉이 몬드리안이 그림처럼 약간 비정형화된 이제 이 기역자 뭐 미음자 이런 형태를 다양하게 디자인해 보려고 먼저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정형과 비대칭을 하되 최대한 수납적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샘이나 이런 리바트 같은 기성지 가구가 아니고 저희가 공장이랑 직거래를 하면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어의 사이즈를 다양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은 먼저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제작 가구를 제작했을 때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간접 조명의 계획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장이 들어가 있는 공간 안에 전체적인 간접 조명이 이렇게 벽에서 나오는 간접 조명도 있고 바닥에서 나오는 간접 조명도 있고 천정을 보시면 천정에서 나오는 간접 조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를 계획할 때 그 가구 내부 계획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녁 시간대에 전체적인 조명이 꺼지더라도 이 조명만으로도 거실의 조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공간이 좀 우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은 바로 이 포인트가 되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저희가 이 공간에 바로 정 가운데 배치를 했는데요. 보통 그래도 거실에 보통 시계를 많이 놓는다고 계획을 하는데 저희도 이 시계를 어디다 놓을까 계획을 하다가 이 공간 안에 가운데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은 가구장과 시계를 같이 디자인하는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도어가 열리는 형태는 아니고요. 멍텅구리 도어입니다. 그렇지만 도어 딱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상부에 있는 장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실은 이 장을 열어보시면요. 이 안쪽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이 내부 구성 같은 경우는 살짝 보시면은 이 공간 안에 스위치와 그 다음에 열교환기, 그 다음에 열교환기 스위치, 그 다음에 보일러 스위치 등 다양한 스위치들을 이 도어 안쪽에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공간 안에는 최대한 벽체에 뭔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거실에 아예 장 안에 넣었다라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부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무선 청소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기와 청소기 그 충전대까지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온 게 뭐냐면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이제 모서리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보통 각이 지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는 것도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긴 한데 저희는 어쨌든 이 공간이 최대한 뭔가 디자인을 했다라는 느낌을 좀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라운드진 공간을 똑같은 가구 소재로 가구 업체에서 다 밴딩을 해서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공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라운드로 이 복도하고의 연결성을 그대로 연결되게끔 디자인을 하면서 또 이 포인트 공간에 이렇게 선반과 조명을 계획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장 하나를 계획하더라도 이런 어떤 패턴에 대한 거, 조명에 대한 거, 내부 스위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가구, 가전 매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간과 공간이 만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거실장 하나를 짜더라도 이 공간에 굉장히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